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삼성일동의 주상복합 건물인 포스코더샵 주민들이 뜻을 모아 태극기 계양대를 세웠습니다. 기존 주상복합 건축물에는 태극기 꽂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태극기 계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포스코더샵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설치 비용을 마련해 건물 전면부에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게 개개인 세대가 달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 국기 계양대를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모금도 하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호국의 달도 맞이하게 됐고 또 강남구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 국기 달기 운동에 동참. 한편 안보 1번지 강남구는 전 구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보 교육 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